오늘 아침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아침이 지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큰 더위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8도, 진주는 17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5도, 진주 2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8도, 밀양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6도, 산청은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5도, 합천 26도까지 오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